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방산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냉전 체제와 비슷한 신냉전 체제가 지금 대한 우려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보면 뭐 최근에 우리가 폴란드 관련된 수출도 굉장히 큰 수주가 나왔, 당사 관련된 수주가 나왔지만 중부 유럽이라든지 뭐 동부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군비 확장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각 국가들마다 군비를 생각보다 많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최근에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여러 실적도 좋지만 추가적인 실적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라든지 그외 북유럽이라든지 쪽에서도 여러 이제 진행 중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당분간은 북중러의 갈등이 당분간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각 주변 국가들 블록화되면서 군비 확장이 경쟁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청동 수출에 이어서 폴란드 수주, 그 외에 이제 이집트 여러 이제 수주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주들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방산 수출 금액의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봤던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방산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업을 보면 K9 전차를 K8 전차를 만든 현대로템이라든지 청구원 같은 이제 요공 미사일을 많이 만드는 LIG-X1, 그다음에 항공기를 만드는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우주 산업도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하나에서 방산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집중한다라고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는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K9 자주포 있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 크게는 요 4개 정도 기업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을 이제 집중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 내 방산 관련 대표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하나디펜스의 이제 K9 자주포에 대한 추가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잘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 시스템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거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지만 사실은 조정 국면이 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만 원 이하,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방산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